우리 동서는 내 쪽보다는 두 쪽이 맛있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배추 드디어 네. 수확해러 왔습니다. 예? 네? 우리 건 너무 딱딱해. 아 그래요? 이게 맛있게 생겼어요, 내고. 예. 네, 그... 안녕하세요, 박담미입니다. 저 오늘 드디어 배추 수확합니다. 저희는요 배추가 심은 지가 오늘이 딱 78일 됐습니다. 배추 심은 지가 오늘이 78일째입니다. 과연 얼마나 잘 자랐는지 저도 두근두근 궁금합니다. 한번 따볼게요. 따고요. 배추가요 너무 커도 맛이 없다고 동서가 그러기도 하거니와 배추 내 쪽보다는 두 쪽이 맛있답니다. 배추가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. 크진 않는데 저희는 딱 두 쪽 나오게 생겼어요. 배추는 70일에서 80일 사이가 배추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. 그리고요 네 쪽보다는 두 쪽이 더 맛있답니다. 두 쪽 나오게 키웠습니다. 첫 수확 했습니다. 오, 보시나요? 이렇게 큽니다. 첫 수확 했습니다. 드디어 첫 수확 했습니다. 오우, 이렇게 큽니다. 오. 어머머, 어머, 어이구, 무거워. 어머나. 와, 웬일이야. 와, 오, 좋겠다. 오, 아니, 형님, 아니. 쭉, 일단. 그냥 다 따. 일단 다 따야 되는데. 응, 일단 다 따갖고. 어, 그래. 실을 때. 실을 때. 어. 아, 이거는 끈, 끈. 끈을 빼라고? 어, 끈 이렇게 빼야지. 뭘로 빼? 응? 나는 칼이 없는데? 칼 하나 있어. 어디? 내가 할게. 와. 진짜 농사 엄청 잘해. 칼 여기 있잖아. 응. 이렇게 커요? 응. 다음 주까지 넣었다가는 안 되겠다. 초보가 얼마나 잘 키웠니? 와. 아, 그래, 내 힘이 없네? 응? 배추 잘 따네. 응? 배추 아주 기술자래, 기술자. 가서 저 손 좀 휘적휘적 걷어버려. 응? 아들. 끈을 훌떡훌떡 걷어버려. 이게 형님, 응. 눈 높게 온다. 와? 이제 얼른 담는 게 나. 빨리 담는 것도 팁이네. 빨리. 끈을 떠야지. 응. 여기 빠지는 거야? 늦게도 물릉병이 올 수 있구나. 오지요. 다음 주까지 갔으면 큰일 났다. 뿌리 잘라. 안 잘라봐 들었어? 응? 안 잘라봐 들었어? 응? 응. 잘라봐? 괜찮을 것 같아. 와. 어우, 무거워서 못 들어. 아우, 너무 흐뭇하다. 아우, 못 들어, 못 들어. 엄청 무거워. 거미다, 거미.
맛있겠다. 이거 봐. 오. 아, 뜨거. 맛있지? 뜨거. 맛있긴 하네. 어디 산 거보다 더 맛있다. 배부른데 먹으니까 맛있다. 잔잔하긴 하네. 거기가 크긴 크다. 이거 갓김치는 못 담는 거지? 아니 이걸 왜 담아? 네, 저 김장에만 넣는 거지? 어? 김장에만. 맛없게 이거 왜 담는 거지? 맛없더라. 고울 갓김치로 담아야지. 갓김치 하는 게 따로 있더라고. 고울갓. 여수. 이렇게 조그만 게 좋던데. 응? 조그만 게 이렇게 좋던데. 여기는 모조리 뽑아 그런 거거든.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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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조리? 응. 이렇게 잘 되나? 내가 쪼고 걸 좋아했지. 쪼고 걸 좋아했지. 그렇게. 쪼고가 좋아하면. 얼마나 되지? 응, 얼마나 들어가? 응, 많이 들면 맞을 거야. 이것만 해. 응?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지, 다. 응? 잘 되네. 그렇지. 기술이 있어야 돼, 이것도. 응. 됐다. 뿌리가 장난 아니겠니? 응? 응. 설명해야 되지? 응. 단단해? 아니네. 아, 왜 이렇게 단단해? 아이고, 안 뽑히는데? 와. 이거 왜 안 뜯지? 형님, 이거 따야 돼. 이렇게 따야 돼, 형님. 응, 응. 칼, 칼 닦아야지. 응. 이렇게. 그러네. 그럼 가운데서 중간중간 섞으면서 잘라야 되잖아.
우도. 이 무를요, 오늘 안 뽑으면 또 안 됩니다. 좋은 거는, 좋은 거 해야지. 아니, 일단 따. 아니, 그게 아니라. 한. 저는 이리 꽉 찬 거 싫고요.